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늪지대 전쟁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얻은 것도 없는 전쟁인데 오랫동안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65년 지상군 파병을 시작으로 1973년 철수까지 약 8년이라는 시간을 베트남 전쟁이 할애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헬기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대꼴로 헬기가 북베트남군에게 격추당했는데 주로 매복 공격으로 인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미군의 물자 낭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물자를 낭비했냐면 베트콩 하나 잡겠다고 평균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무려 33만 2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금 기준으로 하나 3억 9천만 원과 맞먹는 돈인데 그 당시 달러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용이 들었던 이유는 하루 평균 쏘아대는 포탄이 1만 발이 넘었었고 소총수들 또한 틈만 나면 M16 소총을 자동으로 넣고 막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는 보급 물자를 주체를 못했는지 동맹군에게도 최신 화기였던 M16 소총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군이 청구서에 잃어버렸다 라고만 적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래는 만큼 줬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 미군의 기강해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이 맥주에 절어있던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다른 장병들은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약이 제일 심각했는데 일례로 1971년 미군 야전병원에는 전투로 부상당한 병사가 5천명도 안되었는데 마약 문제로 입원한 병사는 2만명이 넘었다라는 엽기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미군이 썼던 M16은 미래형 총이라 총이 자동으로 닦인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지금까지 썼던 미군의 제식 화기 중 M16이 가장 튀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총기 손질을 게을리했는데 이는 당연히 작동 불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몇몇 미군은 받은 M16을 버리고 AK를 주워 쓰기도 했다고. 미군 전사자 중 가장 어린 사람은 댄 벌럭 상병입니다. 그는 나이를 속이고 14살에 입대해서 15살에 전사했습니다. 당시 미군 병사의 평균 연령은 23세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몇몇 미군은 방탄 헬멧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끼워놓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콩들이 스페이드 에이스를 죽음과 불운의 상징으로 여겨서 자기들과 교전하지 않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부적 같은 용도였는데 딱히 베트콩들은 스페이드 에이스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친 미국 국민들은 반전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징집 영장을 불태우는 건 애들 장난 수준이었고 심지어 지나가는 군인을 보면 살인자라고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영화 배우 제인 폰다는 아예 북베트남의 선전 방송에 출연해 악마들은 빨리 철수하던지 아니면 거기서 다 죽든지 라며 자국 군인을 악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적 행위로 인해 그녀에게 붙은 별명은 하노이 폰다였습니다. 자기 나라는 전쟁 중인데 적군과 어울리며 시시덕거리는 건 보너스. 이러한 폰다의 활동에 대해 북베트남 육군 총장이었던 VT는 미국은 민주주의 덕분에 패전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